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마침 연관성이 있습니다. 롯데쇼핑. 네, 과장님께 바로 공을 넘기겠습니다. 네, 우선 지금 아까 유통주 안에서 탑픽을 좀 말씀하셨는데 원래 롯데쇼핑 말하려다가 제가 좀 남겨주셨군요. 예, 좀 바꿨는데 그래서 네. 우선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뭐 잘 팔린다 이런 것보다도 이 다른 유통업체들이 어떤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 판매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가는 거에 비해서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했었던 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지금 재무제표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네네. 작년에도 폐점된 그 110개 넘는 어떤 마트 부분을 폐점하고 올해도 이제 폐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물론 오프라인 부분은 다 폐쇄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하이마트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직콕에 대한 이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혜가 일어나면서 이 올해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이 났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그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돈이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 과감하게 이제 돈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점이나 여러 가지 구조 조정 통해서 이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런 점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300% 이상 올라간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진 점포에 대한 폐쇄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쪽에서는 항상 밀어주고 이 어떤 이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도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롯데쇼핑의 주가도 뭐 급격하게 지금 오른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이 롯데쇼핑을 14만 원 이상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오른 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뼈아픈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숫자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는 호재입니다. 자,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